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Oldest Ocean Navigation Tool Discovered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보물들 이런 얘기에 대한 그 팬티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해양 내비게이션 툴, 항해 도구가 발견되다입니다. 자, 구체적인 스토리 한번 볼까요? Our ocean floors are not merely home to a variety of natural wonders, but also a host of hidden historical treasures found in sunken shipwrecks. 자, 우리가 해저, 해면, 그죠? 그 밑에 바다 저 깊은 곳은 그냥 단순히 그런 자연적인 경이로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신비로운 어류라든지 산호초 이런 것만의 어떤 그런 홈이 아니라 또한 그 깔아앉은 난파선들이 되겠죠. 이러한 속에서 발견된 숨겨진 역사적 보물들. 몇 세기 때 뭐 썼던 뭘 발견하고 이런 그런 것에 아주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지이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Discoveries such as the antique Ethereum mechanism continue to astonish scientists regarding the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our ancestors. 예를 들면 이제 안티키테라 섬 그리스의 그 섬에 있는 일명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는 것과 같은 발견물들이 아직도 과학자들이 놀란다는 거죠.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렇게 지혜로웠나? 라는 어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Scientists have finally discovered the purpose of mysterious device pulled from the bottom of the Indian Ocean in 2014. 자, 그런데요. 2014년도에 사실은 발견된 건데 이제서야 그 목적이 확증이 됐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final이라는 표현을 썼죠. 마침내 발견을 했는데 알게 됐는데요. 아, 이게 이 신비로운 물건,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2014년도 인도양의 그 바닥에서 건져낸 물건이었대요. It was hypothesized to be used for navigational purposes. However, until recently has been a conundrum. 그냥 추측하기에, 그냥 이론적으로 추정하기에, 아, 이거 항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물건 같긴 한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까지도 수수께끼였어요. 그냥 이게 뭐지 도대체? The device and astrolabe has had its purpose confirmed recentl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자, 일명 astrolabe인데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천체 관측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strolabe 이 도구가 최근에야 아주 최신 state-of-the-art technology를 이용을 해서 이게 추측이 아니라 확정. 이건 이것 때문에 이거 용도로 쓰인 물건이군이라고 결정이 된 거죠. The astrolabe was a device used to read the position of the sun for marine navigation. 자, 그럼 astrolabe가 뭐냐? 이것은 장치인데 도구인데요. 그 해양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태양의 위치를 읽을 수 있는 도구, 그죠? 태양의 그런 위치를 읽을 수 있는 관측기라는 그런 기계였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Researchers from the University of Warwick in the UK used 3D scanning techniques to reveal details. 자, 영국에 워릭 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워릭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자,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In particular, the small etchings on the surface of the device that had been worn away by centuries of exposure to the elements were meticulously studied. 특별히 이 장치, 이 물건의 표면에 있는 막 그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 이것이 아주 꼼꼼하게 연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세기 동안 이것이 노출되었고 긁혀졌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노출되었던 이 표면에 있는 작은 긁힌 이 그 기술들이, 아, 그 조각들이 그 표면에 긁힌 자국들을 꼼꼼하게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거라는 거죠. Archaeologists then concluded that the tool was used by Portuguese sailors under the command of famous explorer Vasco da Gama and dated the device to around the turn of the 16th century.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끝에 이제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 이 도구는, 이 장치는
포르투갈의 선원들의 의사형이 됐고, 그 유명한 그 탐험가인 바스코 드 가마라는 이 탐험가의 지휘 아래 활동했었던 포르투갈 선원들이 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되짚어 보면 16세기를 딱 들어서는 시점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함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린 결론이겠죠. This makes the astrolabe the oldest marine navigation tool thus far known to science. 이런 왜 데이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항해 툴이다라는 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알아야지, 아, 얘가 더 오래된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견된 이 애스트롤레이브가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계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오래된 해양 그런 툴이 항해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라이팅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인도양 맨 밑바닥에서 2014년에 끌어올려진 신비로운 약초의 목적. 이때까지는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발견한 거죠. So finally discovered. 우리가 이렇게 현재와 이런데 사이에 이렇게 부사를 넣어서 표현을 좀 바꿨죠. Discovered. 자, 무엇을요? 목적을요? The purpose of a mysterious device.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이게 미스테리어스 디바이스였죠. 아주 그냥 뭔가 알수 없는, 그죠? 미스테리한 장치, 도구였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 미스테리한 장치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이 뒤에 붙었죠. Pulled from the bottom of the Indian Ocean and in 2014. 자, 2014년도에 인도양 저 밑바닥에서, 그, floor에서 건져 올렸던 신비로운 장치의 목적이 바로 태양을 모습 그걸 관측을 해서 항해 툴로 이용했던 16세기에 들어섰을 때 썼었던 도구였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